각종 논란으로 제주도가 공익감사까지 청구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무효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지침이 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건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6월 도의회 문턱을 넘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돼 현재 토지보상을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관련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협의회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회에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는데 제주도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로 협의회를 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는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 시민단체 소속 위원도 별도의 추천 절차가 없었습니다. 협의회 구성 법령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협의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고 그렇게 되면 그 결정도 위법하고 그 후속 조치도 위법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오등봉공원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공익소송 외에 추가 소송을 고려하는 한편 특히 제주도 지침이 주민 참여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을 어긴 만큼 헌법 소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제한하는 그런 위헌적인 처지가 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헌법 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측에서는 다른 환경영향평가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만큼 이번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